좋다. 역시 한여름엔 계곡이야. 그치 보라야? 오빠, 우리 헤어지자. 뭐?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게 나을 것 같아.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야, 그런 얘기를 무슨 놀러 와서까지 하니? 지금 장소가 중요해? 어서 오세요. 뭐야?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? 네. 왜 그러시는데? 우리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.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네. 더 이상은 나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. 보라야, 주문하시겠어요?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아, 여기요? 저기 닭백숙이랑요 쏘가리 매운탕 제일 많이 드십니다. 어, 맛있겠네. 아니, 맛있어요. 예. 그냥 해물파전 하나 주세요. 두 분이서 드시기엔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. 일단 먹어보고 시킬게요. 그러세요, 그럼. 그럼 도토리묵도 하나 주세요. 예?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데? 오빠 인상이 안 좋대. 오빠처럼 생긴 사람 바람 피고 평생 여자 고생시킬 얼굴이래. 야, 내가 안 그러는 건 네가 더 잘 알잖아. 알지. 아는데 집에선 자꾸 네가 남자에 대해서 뭘 하냐고. 오징어만 골라먹지 마. 어른들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하시잖아. 야, 그건 네가 집에서 막내니까 마냥 어리게만 보셔서 그런 거고. 나 진짜 속상하다. 집에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요새는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숟가락으로 먹어. 그건 내가 더 답답하다. 그러니까 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좀 강한 모습을 보이랬잖아. 안 통한다니까? 몰라서 그래. 우리 오빠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데. 야, 신보라. 오빠. 여기서 뭐 하냐? 어? 너 친구들이랑 학원 간다며. 내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. 오빠,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왔어? 아, 됐고 나와 빨리. 오빠. 일단 앉으시죠. 안 그래도 조만간 찾아뵙고 형님께 상의 드리려고 했었어. 누가 네 형님인데? 야, 뭐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네가 알아서 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여기 네 얼굴 보러 나온 줄 알아? 야, 이게 다 나온 거야? 더 주문하시겠어요? 아, 여기 뭐 닭백숙이랑 잘하는 것 좀 줘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토종 딱이죠? 아, 그럼 여기서 직접 키워가지고 잡은 거예요. 네. 막걸리도 한 병 줘요. 아, 드실 줄 아십니다. 형님, 저 보라 많이 사랑합니다.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? 순진한 보라 꼬드겨서 지금 이 시간까지 너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몇이나 올렸냐? 오빠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. 함부로 말하지 마. 우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. 왜 무턱대고 나쁘게만 보는 건데? 형님, 제가 보라랑 결혼해서 앞으로 살면서 제가 행동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, 형님. 아유, 도대체 이게 뭘 보여줄 건데? 잘 알지도 못한 놈이. 뭐 결혼한다고 치자. 살면서 아니면 어쩔 건데, 어? 너 모아둔 돈은 좀 있냐? 연봉은 얼마나 돼? 물론 제가 지금 많이 못 벌지만 보라도 같이 버니까. 술 먹지 마. 차 가지고 왔잖아. 보라도 같이 버니까 괜찮아. 운전 누가 하고? 살림은 누가 하고? 네가 하면 되잖아. 뭐? 예? 아, 아니 저 그게 아니야. 너 지금 어른 말하는데 딴짓하는 거냐? 이거 아주 기본이 안 된 놈이구만. 그리고 신보라, 너 오빠가 몇 번 얘기하냐?
남자 다 똑같다고 다 도둑놈이고. 걔 너는 너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헤헤 거리면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치고. 나도 알고 다 알아. 오빠 좀 그만 좀 가져가. 목밖에 안 남았잖아. 오빠는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내가 먼저 결혼한다니까 그게 지금 싫은 거잖아. 괜히 그거 가지고 오빠 남자 날개 먹는 거 아니야. 인삼 먹어. 너도 껍데기 먹지 마. 나중에 애기 피부 닭살 된다. 니들 지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? 야 신보라, 너 오빠가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연결이 시켜. 싫다고. 싫어 나 오빠. 제발 내 걱정 좀 하지 말고 오빠 앞가림이나 좀 잘해. 어? 야, 신보라, 너 오빠한테 이게 무슨 말 버릇이야? 죄송합니다 형님. 형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 앞으로 보라랑 살면서 혹시나 제가 보라한테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때는 형님께서 가차 없이 잡았습니다. 너 임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임마. 야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으면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. 오빠, 이랬... 너 어른 얘기하는 게 말 같지 않냐? 그게 아니고요. 너 몇 살이야 임마. 오빠 오빠보다 두 살 많아. 그래 지금 왜 이렇게 신기하잖아. 아 뭐 형씨 뭐 내가 미안하게 됐고요. 이제 그만 만나라고요 둘이.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? 신보라 빨리 들어와. 오빠 계산은? 잘 먹었습니다 형님. 오빠! 오빠!